안녕, 난 타요야. 이 버튼을 눌러 구독해줘. 알아봐요. 아, 상쾌해. 역시 세차가 최고야. 연료도 다 넣었고 이제 슬슬 가볼까? 어디 가는 거야? 응, 오전 운행 가려고. 그럼 이따가 봐. 잘 다녀와.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이야, 타요. 어? 무슨 일 있으세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래도 널 보니까 기운이 나는걸?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 분씩 조심해서 타세요. 자리에 다 앉으셨나요? 출발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학교 갈 시간이야.
정류장에선 순서대로 줄을 서야지. 알겠어, 다요.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타. 출근 시간이라 승객이 많네. 아휴, 무거워. 도착했습니다. 고맙다, 타요. 고마워, 타요. 조심해서 가. 얘들아, 수업 잘 들어. 잘 가, 타요. 잘 가. 아휴, 힘들었다. 이제 좀 한가해졌는걸. 저기, 꼬마 버스요. 네, 어서 오세요. 미안한데, 혹시 버스에 자전거를 실어도 될까? 자전거 바퀴가 고장이 나서 집까지 갈 수가 없네. 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서요. 아, 그렇구나. 아, 알겠어. 다행히도 지금은 승객이 없긴 한데 어디까지 가세요? 두 정거장만 더 가면 되긴 해. 아, 그럼 2번만 태워드릴게요. 고마워, 꼬마 버스야. 안녕히 가세요. 랄라, 랄랄라. 어? 에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 택시를 기다리는데 너무 안 오네. 할머니,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아이고, 난 또 택시 정류장인 줄 알았지. 할머니, 혹시 요 앞에 들숲마을에 살지 않으세요? 가는 길이니 태워다 드릴게요. 고맙기도 해라. 아이고, 다 왔네. 정류장에 내려드릴게요. 아이고, 근데 집까지는 여기서도 좀 걸리는데. 꼬마 버스야, 집 앞까지 태워다 주면 안 되겠니? 어? 전 정해진 길만 갈 수 있어요. 어머니! 아이고, 내 아들! 안 오시길래 걱정했어요.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 그래도 이 꼬마 버스가 데려와 줬단다. 꼬마 버스야, 정말 고마워. 뭘요, 감사합니다. 잘 가거라. 조심해서 가. 에구, 힘들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 차고지에 불이 다 꺼져 있잖아. 얘들아! 어? 짜잔! 축하해, 타요! 치투, 이게 다 뭐예요? 혹시 내 생일인가? 아니, 타요. 최고의 버스상을 받게 된 걸 축하한다. 어? 아까 그 손님들? 축하한다. 축하해, 타요. 축하해. 사람들이 널 정말 좋아하나 봐. 부럽다. 자, 타요에게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타요, 혹시 그거 이마에 붙여보면 안 돼? 짠! 어때? 괜찮아? 웃겨. 이마에 붙이니까 더 멋진걸? 얘들아, 상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나 이거 평생 붙이고 다닐 거야.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시내버스예요. 바로 저 꼬마 버스 타요의 직업이죠. 버스는 정류장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대중교통수단이랍니다. 정해진 정류장만 다니기 때문에 택시처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는 없어요.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정류장에서 내려야 하는지 잘 알고 타야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타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면 안 돼요. 아참, 운전기사분께 반갑게 인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든든하게 만들 수 있어. 좋았어. 빙글빙글 여러 재료 섞어서 든든하게 만들 수 있어. 큰 기둥도 단단한 벽도 뭐든지 문제 없지. 나는 레미콘 든든하게 만들 수 있어. 빌리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새 공사장으로 출근이라니 설레는 걸. 그나저나 다들 언제 오는 거야? 빌리! 빌리! 너희들 늦었잖아. 아, 미안해 빌리. 준비할 게 좀 있었어. 이것 봐. 여기에 새 콘크리트를 가득 채워왔어. 난 건물 지을 때 쓸 튼튼한 자재들을 준비해 왔어. 난 운동을 잔뜩 하고 왔지. 한번 볼래? 헛들 헛들. 뭐야, 난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자, 어서 새 일터로 출발하자. 좋아 좋아. 아유, 여긴 완전 황무지잖아. 바닥 상태도 온통 엉망이야. 에? 저 낡은 집은 뭐람? 와, 버려진 집인가 봐. 저 바위 좀 봐. 이래서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겠는걸? 어쩌지? 이봐,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건 내 전문이니까 내가 다 깨끗이 청소해줄게. 그래, 빌리가 있었지? 우선 건물부터 철거해볼까? 화이팅, 빌리! 힘내! 명차. 야차. 이건 조금 무거운 걸. 죽은 나무들도 다 뽑아야겠어. 으라자. 따따차. 으쌰. 으쌰. 으라차. 으쌰. 빌리가 힘이 넘치네. 완전 천하 장사잖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자네들도 남아있고 땅도 울퉁불퉁한걸. 뭘, 이 정도쯤이야. 걱정 마, 다 내 전문 부랴니까. 내가 이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금방 지을 수 있다고. 자, 지저분한 흙도 이렇게 밀고 나면 어때? 깨끗해졌지? 이야! 대단해, 빌리! 우리가 잔해를 치웠으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야. 네 덕분에 건물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겠는걸? 맞아! 빌리가 없었다면 우린 공사를 시작 못했을 거야. 고마워, 빌리! 그렇게 칭찬해주니 기분 좋은걸? 좋아! 그럼 공사를 시작해볼까? 좋아!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불도저 빌리예요. 불도저는 공사장에서 땅을 밀어내거나 평평하게 고르는 중장비죠. 앞에 달린 커다란 블레이드로 흙이나 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나무를 쓰러뜨리고 뿌리를 뽑거나 눈을 치울 때도 불도저가 쓰인답니다.
불도저는 미네님이 정말 강해서 아주 무거운 바위도 옮길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정말 많죠? 공사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중장비랍니다. 불도저 빌리, 정말 고마워요.
레미콘 크리스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크리스! 크리스! 물 가져왔어요. 고마워, 타요. 이제 물을 넣어서 콘크리트를 완성할 거야. 콘크리트에 물이 들어가요? 응? 아, 타요, 몰랐구나.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자갈, 모래, 물을 섞어서 만들어. 재료들을 모두 내 통에 넣고 빙글빙글 돌리면 콘크리트 반죽이 완성돼. 시간이 지나면 튼튼한 바닥과 벽이 된단다. 아, 그렇구나. 타요, 난 이제 공사장으로 가야 해. 저도 같이 가요. 구경할래요. 아, 그래. 경사가 너무 급하네. 아이고 힘들어.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경사는. 도로가 다 깨졌잖아. 그냥 두면 자동차들이 다치겠어. 아휴, 하마터면 바퀴가 빠질 뻔했네. 너무 위험해. 아이쿠, 이게 뭐야? 에이, 지나가질 못하잖아. 어? 무슨 일이지? 크리스, 이것 좀 봐요. 아, 크리스, 도로를 좀 수리해줄래? 아, 문제 없지. 내 콘크리트로 구멍난 부분들을 메워볼게. 우와, 크리스, 정말 대단해. 에, 뭘. 에? 콘크리트가 다 떨어졌잖아. 아휴, 아직 구멍이 남았는데 어쩌지. 내가 시멘트를 가져왔어요. 와, 타요! 하지만 시멘트만으론 콘크리트를 못 만드는데. 크리스! 맥스! 프랭크! 걱정 마! 내가 모래랑 자갈을 가지고 왔어. 내가 물을 넣어줄 테니 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 다들 고마워. 자, 어서 재료들을 넣어줘. 알겠어! 오늘 만날 친구는 레미콘이에요. 중장비 크리스의 직업이죠. 레미콘은 콘크리트 반죽을 만들고 운반할 수 있어요. 커다란 통 안에 시멘트와 자갈, 모래, 물을 넣고 돌리면 콘크리트 반죽 완성!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이 굳지 않기 위해 통을 쉬지 않고 돌려주어야 해요. 친구들, 가끔 도로에서 레미콘이 통을 빙글빙글 돌린다면 콘크리트를 싣고 공사장으로 가고 있는 거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어디든 실을 수 있어. 흔적지 크고 무거운 짐들도 끄떡없이 실을 수 있어. 큰 나무도 철근도 뭐든지 문제없지. 나는 덤프트럭 무엇이든 실을 수 있어.